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이 영월에서 귀향을 살 때 진상됐다는 토종다래. 전통과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토종다래맘 미옥씨의 끝없는 달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 가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되게 푸릇푸릇한 공간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달의 농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의라는 거를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조금씩 산에서 따다가 주신 기억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군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처음 보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너무 일도 바쁘고 했는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산과 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딨나? 상준 씨, 올망졸망 열린 토종달에 혹시 못 찾고 있는 건 아니죠?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힌트는 키위 사촌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요게 달에라고 합니다. 제가 먹었던 기억으로는 되게 그 키위랑 비슷한 맛이 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키위보다는 조금 신맛이 좀 덜하고 단맛이 되게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넓은 달의 농장은 아예 처음이라서 과연 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떠실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군 산솔면 해발 500m 되는 산속에서 토종 다래를 2008년도부터 재배하는 곽미옥입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해발 500m에 위치한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 미옥 씨의 마음을 훔쳐가버린 꿈의 궁전입니다. 10월임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가을 어느 날 아침, 카트에 몸을 맡긴 채 부부의 하루는 농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미옥 씨 부부에겐 일상이지만 농원을 찾은 이들에겐 이색 볼거리죠. 그나저나 이곳에 터를 잡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1998년도에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귀농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쉽게 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마 내려가겠나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9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시골 간다고 보따리 싸들고 남편이 시골로 온 거죠.
그렇게 한 3년을 살았거든요. 3년을 살았는데 2000년도에 남편이 갑자기 아팠어요. 대장암에 걸려서 1년 동안 남편 옆에 붙어서 남편을 케어하고 살았죠. 그렇게 하면서 남편보다 제가 시골에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던 제가 시골 생활에 더 매력을 느껴서 제가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08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두 가지 토종달의 품종을 영월군이 처음 들여와 시범 재배를 시도했는데요. 그 첫 재배지가 바로 미옥 씨의 농원이었죠. 미옥 씨가 생각하는 토종달의 어떤 과일인가요? 토종달에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75%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젊은 분들뿐 아니라 도의지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키위 하면 키위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키위의 사춘이라 그러면 아 맛은 이제 상상을 하세요. 근데 이제 키위는 계란만하고 껍질이 있어요. 근데 토종달에는 메추리알 만한데 풋대추처럼 껍질이 없어요. 키위와 토종달의 장단점이 다 다른데 이 좋은 점만 생각하면 토종달에는 작은 대신 입에 쏙 들어가는 과일인데 또 좋은 점은 껍질을 안 까고 먹어요. 근데 껍질 속에는 황산화 물질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덩어리를 한 입에 껍질을 안 까고 쏙 넣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남아서 좋아하고 어르신 세대들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향수 과일. 올해 수확 이틀째 되는 날 가을 떼약볕에서 토종다래를 수확하는 미옥 씨는 종갓집 맏며느리였죠. 1년에 제사만 12차례, 게다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도맡으면서도 토종다래를 향한 사랑은 지칠 줄 몰랐죠. 40여 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을에 마을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는 산을 잘 안 가셨는데 시 이모님이 계셨어요. 시 이모 할머니. 이분이 약초꾼이시라서 가을에 산에 가시면 머루랑 다래랑 이렇게 따다가 우리한테 주셨는데 저는 다래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그랬는지 머루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는데 다래를 먹으면서 환상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와, 환상적인 맛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이맘때가 되면 첫 수확에서 그 떨림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초록열매가 행여나 다칠까 마치 아기 다루듯 미옥 씨의 손놀림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토종다래가 달린 가지째 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낱개로 이렇게 따다 보면 여기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용 장갑을 끼고 송이채 수확을 하고 집에 가서 얘를 수술용 장갑,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하면 다래를 안 만져도 되니까 다래에 상처가 들어가요. 그래서 깨끗한 다래를 더 수확하기에 훨씬 용이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이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3천여 평 규모의 토종다래. 농원에는 한창 수확철인데도 보태는 손길이 많지 않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수확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규모로 토종다래 농원을 이끌어오기까지 미옥 씨에게 힘이 되어준 누군가가 있겠죠? 토종다래를 재배하면서 또 가공하면서 또 유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남편이죠. 뭐 제가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지랖이 넓어서 앞장서서 많이 이제 솔선수범을 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엄청 투덜거리면서도 우리 남편이 진짜 120%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하지만 정말 돌았으면 정말 맨날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자기야 맨날 내가 자기 뭐라 할 때마다 짜증을 피고 화를 내지만 정말 속마음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유석헌이 없으면 광미옥이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도 없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해. 자기도 느낌으로는 알지? 고마워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길이 외롭지 않은 건 미옥 씨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온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석헌 씨가 묵묵히 수확한 달래를 선별 장소에 내려놓으면 미옥 씨는 직원들과 함께 크기별 분류 작업을 이어갑니다. 재배 3년 만인 2011년 첫 수확을 했다고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달래를 시작했지만 처음에 재배법도 모르고 언제 열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열리는지도 잘 모를 때,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서 첫 수확을 했을 때 한 20kg 이 정도 수확을 조금 했는데 수확하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냥 평생 두고 보고 싶었던 그 설레임,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수확을 하지만 그때의 그 설레임이 더 가슴 떨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첫 수확 때는 한 20kg, 그 다음에 350kg, 그 다음에 700kg, 그 다음에 1톤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3,000평에서 지금 작년에는 8톤, 올해 10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보다 그때 감동이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분류한 토종 다래가 포장대에 올려지면 본격적인 포장 작업을 시작하는 농원 식구들. 미옥 씨와 그의 남편 석헌 씨는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손발이 척척입니다. 토종 다래의 진심인 아내를 볼 때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토종 다래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가 아주 그 진심인 것 같아요. 토종 다래 재배라든가 이 또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토종 다래 관련해서는 아주 모든 게 우선이에요. 여기를 좀 벗어나서 좀 어디 좀 다니고도 여행도 좀 하고 이런 거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싶은데 워낙에 이 토종 다래에 정말 그 빠져가지고. 정말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달에도 아주 맛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개는 그냥 보낼 거예요. 저기 준홍이가 송장을 받고 있어. 여덟 개. 미옥 씨는 수확 당일 택배 발송이 원칙입니다. 토종 다래가 상처나지 않게 포장해 택배사에 직접 전달하면 오늘 미옥 씨와 농원 식구들 일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보슬보슬 가을비가 농원을 적셔주던 다음 날. 길이 여기가 미끄러우니까 언덕도 있고 미끄러우니까 밀치거나 그러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선생님 뒤에 따라오세요. 평창 녹천중학교 학생들이 토종 다래 수확 체험에 나섰습니다. 꼭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따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초록 열매를 찾아다니며 손을 뻗치는 아이들. 입안에서 톡 하고 터지는 과즙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에 맞았는지 아이들은 토종 다래 맛을 즐기느라 연신 입속으로 직캠입니다. 직접 따볼 수 있어서 성취감도 들었고 너무 좋았는데 달래가 상큼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작은데 좀 더 다른 과일들보다 좀 더 잘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학 체험을 마친 아이들이 걸음을 옮긴 곳은 실내 체험장. 포숙된 토종 다래를 내어주는 미옥 씨는 토종 다래를 소개하느라 쉴 새 없이 분주합니다. 토종 다래는 7, 8불이 있을 때 수확을 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 입속에 들어간 거 보면 한 18불이스 정도 나와요. 토종 다래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자주 먹어주면 좋겠죠. 그런데다가 또 맛까지 좋죠. 아이들에게 토종 다래잼 만들기 체험의 기회가 마련됐는데요. 넣고 장갑 끼고 얘를 주물러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설탕과 함께 토종 다래를 넣어 약불에서 잘 저어주면 토종 다래잼 완성. 직접 만든 토종 다래잼 맛을 평가한다면 어떤 맛인가요? 맛이 약간 새콤하면서 바삭바삭거리는 그 맛까지 이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토종다래 체험 아무 사고 없이 잘 해주고 우리 친구들 재밌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로
오늘 토종달의 수확 체험, 가공 체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옥 씨에게 잠시나마 쉼표의 시간을 전하기 위해 보통의 존재 가수 상준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늘 이렇게 노래 선물해 드려 봤는데 오늘 하루에 선생님은 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달의 수확을 조금 시작하고 오늘 이틀째.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렇게 토종다래를 처음 심고 얘가 어떤 모습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토종다래 수확할 첫날 되면 그 설렘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보람찬 이틀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즐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 선물까지 들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동나라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예, 노래하기 앞서서 저희 선생님 앞으로 편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번 읽어드리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엄마, 나야.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누군가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나는 항상 주저없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얘기해.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전 항상 대단하고 멋지다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밝게 자라나고 좋은 것들을 느끼고 즐기는 것도 모두 엄마 아빠의 고생과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항상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딸이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 딸만 모든 아니, 부모님들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예. 모든 딸이 부모님들이 편지를 보내서 예.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식 얘기만 나오면은 바로 눈물을 좀 훔치시는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쪽 카메라 보고 저희 따님에게 그냥 짧게 그냥 아주 짧은 인사 한번. 아, 진아야 고마워. 난 생각도 못했네 편지 쓴 거.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이해해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줘서 고맙고 밝게 커줘서 고마워. 지금도 직장 다니면서 쉬는 날 되면 우리가 바쁠 때는 맨날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와줘서 힘이 되고, 또 우리 아들도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가 일찍 귀농해서 객지에 두고 왔는데 서울에 그냥 두고 왔는데 잘 자라주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잘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토종 다래가 키위처럼 사과처럼 귤처럼 국민 과일이 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토종 다래가 국민 과일이 되는 날까지 저는 발로 열심히 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적인 여력이 생기면 저희 농장에 오면 토종 다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작은 박물관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엇을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던 토종 다래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늘 최선을 다하는 토종 다래맘 미옥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